멘탈 매스의 방법 중에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펜세이션은 뭐냐니까 이거는 이게 동사로 TE가 되면은 컴펜세이트라고 해서 뭔가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뭐 손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다. 컴펜세이션, 상을 뭐 착한 일을 했을 때 상을 준다거나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다 compensate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명사로 둔 것이 compensation이 되죠. 즉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니까 잘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걸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 종이에다가 쓰지 않고서는 계산하기 힘들겠죠. 36-19를 암산으로 하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조금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니까 36을 1을 플러스를 시키고 19를 1을 마이너스를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43 아 미안합니다. 43-37이 되고 그리고 10-18이 되죠. 그러면은 43과 37은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80이 나오는 거죠. 왜냐니까 3과 7을 더하면 0이 되고 그죠? 4와 3이 7에서 1을 플러스하면 8이 되죠. 8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마이너 18을 대주면 98이 나오는 거죠. 그죠? 밑에 있는 걸 볼까요? 자, 98과 59를 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걸 8과 9를 더하고 1을 올리고 9와 5를 더한 다음에 1을 합치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98을 97로 바꿔주고 59를 60으로 한 건 올려줘요. 어차피 하나를 빼고 하나를 올리는 것이 결국은 같으니까 97과 60을 바꿔주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서 3을 빼가지고 60에서 3을 빼서 여기다 주는 거죠. 그러면 97은 100이 되고 얘는 57이 되겠죠. 따라서 157이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다른 방식으로 볼까요? 47-29입니다. 이거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빼기잖아요. 빼기니까 더하기와는 달라요. 빼기니까 여기는 1을 추가시키게 되면 여기도 1을 추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47이 48이 되고 29가 30이 받게 되죠. 그러면 쉽게 18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종이를 써서 종이에다가 연필로 써서 계산해야 되지만 1은 간단하게 둘 다 1씩 증가시킴으로 해서 간단히 암산으로 18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자, 48 곱하기 5인데 48 곱하기 5는 재미있게도 24 곱하기 10하고 같아요. 그죠? 5를 두 배로 해주고 5에다 곱하기 1을 해주고 48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해주고 5는 다시 곱하기 1을 해준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24 곱하기 10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바로 2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령을 써가지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방식을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